물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가 많기 때문이죠. 물을 먹고 자라는 온갖 동식물부터 그 물에 기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이 물을 갖고서 전라도로 가고 강경위로 쭉 빠지고 하여간 이 물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건. 물은 오늘도 여행을 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흐릅니다. 그게 어디든 말이죠. 삶의 터전을 만든 논산의 물길 이야기입니다. 논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물길이 있습니다. 논산 구석구석 적시기 위해 이 물길은 매번 머나먼 여행길에 오릅니다. 논산의 물길은 전라북도 완주에서 시작됩니다. 물은 탑정호에 모였다 강경, 진하, 금강과 만납니다. 그리고 서해까지 흐르죠. 논산 물길 중심에 있는 탑정호에 여명이 밝았습니다. 양창식 씨는 아버지 때부터 물고기를 잡아온 탑정호 어부입니다. 탑정호는 논산 평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인공호수. 조선 정조 때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해 일제강점기 거쳐 해방 후 우리 손으로 완공됐습니다. 우와래, 이게 다 이게 집터예요, 이거. 옛날에는 댐 막기 전에 댐 막고서 이후로 올라온 거지. 동네가 이제 다 이주하고 이제. 물 때문에 땅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그 물 위에서 다시 살길 찾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 삼킨 물은 미안한 마음 담아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비 오면 진짜 나오는 거 한 1km 이상 넘어요, 붕어가. 필요에 따라 물길이 바뀌었듯 시대에 따라 물속도 바뀌었습니다. 일종이지, 이게. 일종. 부어 같은 거 그냥 걸리면 걸리는 대로 다 먹는 거지. 입이 크기 때문에, 입이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야, 이봐요. 이게 그냥, 이런 거 그냥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런 짠 부어 같은 거니, 베스트가 이런 새끼를 이게 잡아먹는 거야, 맘대로, 입이 커서. 입이 커서 맘대로 잡아먹어, 이거에. 이거 쑥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듯 풍경도 더 이상 옛 풍경이 아닙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내려온 물질이는 변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항상 그 내 천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 천이 그냥 있고 물도 쉽게 담수하지고 비만 오면은 빠졌다가 비만 오면은 물이 이빨이 차요 여기에. 그거 한 가지 진짜 변하지 않았어요. 평생 물길에 기대 살아온 어부. 그에게 탑정호는 이제 삶 그 자체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떠나서 나이가 먹기 때문에 이제 내 고향 두고서 갈 수는 없지, 이제. 여기서 이제 평생, 내 평생을 살아야지, 이제. 언젠가 지금 이 풍경도 과거가 되겠죠. 정호 어부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건 이 맑은 물길이 좀 더 오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